전을 테마로 해서 주점을 하는 집은 꽤 있죠. 맞죠. 근데 맞죠. 잡채를 주점으로 한 테마로 주점을 하기는 어렵죠. 그만큼 잡채가 손이 많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잡채가 낫지 않나? 전시 있어도 잡시 없다. 뭐라고요? 전시를 있어도 잡시는 없다. 잡시 없나? 네. 채 씨는 있는데. 전현무지 잡현무냐? 전현무지 잡현무냐? 스티브 잡스 무시하냐? 전현무대 잡스 됐어요. 아 진짜 웃기다. 그러네. 잡두광이 어딨냐? 잡두광이 어딨냐? 와 진짜 웃기다. 와 진짜 대단하시네. 전현무대 잡스로 하면은 누가 좀 더 윗사람입니까? 잡스 아닙니까? 잡스겠죠? 잡채 우승입니다. 이거 스티브 잡스 때문에 이겼네. 그러네. 아 진짜 웃기다. 와. 세상을 떠난 잡스가 전현무를 이겼습니다. 참 이 베텐을 이게 챙겨보면서 좋은 인재가 발견되면 싹 데려가는 곳이 많아요 대기업들이. 베텐은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예. 그때 서울 클래서님이 보내셨는데 베텐 출연으로 슈카월드도 나가고 다시 베텐에 와주는 고마운 아이돌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베텐 얘기도 좀 하셨죠. 네 맞아요. 예.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네네. 아무래도 그 베텐에 나가고 나서 슈카월드에 관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슈카님께서 어땠냐고도 물어보셨는데 예예. 이제 그건 약간 이제 좀 편집이 되고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냐 약간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아빠 뻘 그죠? 아저씨들이 뭐 하는 짓인지 네. 네. 그래도 고를 건 골라야죠 그죠? 네. 그래서 저를 골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배성재 아버님으로 네 맞죠. 예. 적절한 호칭이긴 하죠. 예. 예. 6001님 클래시파이드 제목이 좀 어려운데 네. 한글로 풀이하면 뭐가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이게 직역을 하면 기밀 그죠? 기밀에 약간 이런 뜻인데 첩보 영화 보면 클래시파이드 인포메이션 뭐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기밀이라고 네. 예. 그런 느낌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비밀 친구 나만의 친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기밀 정원이라고 하시네요. 기밀 정원이요? 클래시파이드 가든인가요 이번엔? 아니 예 이거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왜 안 하세요? 뭐요? 그래요. 저에게도 인사이드 아웃 스타일 별명을 지어준다. 네, 지어드리고 싶은데. 뭐 관찰력 뭐 있습니까? 뭐 근데 이분들은 항상 맨날 얘기하는 게 뚠뚠이나 뭐 그런 거. 뚠뚠이? 예. 왜 뚠뚠이? 투덜이 그냥 뚱뚱이, 꿀꿀이. 꿀꿀이. 예. 지방이. 지방. 예. 지방이도 많이 들었어요. 예. 저 지방이는 사실 그 인사이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아웃사이드. 예. 그렇죠. 지방이 귀엽다. 지방이 좀 귀여운데. 지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지방이 외적인 귀엽다. 부분이죠, 그거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 너무 귀엽다. 푸근이, 푸근이. 내장이, 내장이 있는데. 내장 지방이라고 하시면. 나? 예. 그러면은. 배시니까 그러면은 예. 배장이 어떠세요? 배장이? 배장이? 배에 지방이 있다. 예. 배장이. 배장이. 차라리 머리를 깨요. 배시니까. 차라리 머리를 깨. 아니 성이 배잖아요. 저희 같은 그거잖아요. 막 돌려버리네. 아니. 예, 배지방이. 알겠습니다. 아이고. 가만히 성향이. 안 맞아요. 근데 지금 38분이라 맞아야 돼요. 지금이구나. 지금이야. 지금이다. 갑자기? 네, 38분. 맞아요. 정적인 취미 얘기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깬다고요? 예. 예. 정적인 건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니 감독님이 이게... 갑자기 카메라로 찍겠다고 하셔가지고. 전 이게 열받는 거예요. 뭐 무슨 근거를 가지고 게임도 안 하고 뽑기를 해서 뭐 걸렸네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요식 행위도 없이 그냥 대뜸 머리를 깬다. 아니면 참참참이라도 하실래요? 참참참이라도 참참참? 사전 네. 행사라도 어떻게 해. 참참참이라도 어떻게 한 판. 저 오른쪽으로 갈게요. 네. 참참참. 오른쪽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본인 기준 오른쪽. 걸려 들었어. 그래도 게임 요식킹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네. 네. 뭐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예 앞머리 꼭 올려야 됩니까? 아이고 아, 안 올리셔도 돼요. 죄송한데 왜 풀는 거예요? 아니 안 때린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 소리 자기 허벅지 때리는데 이런 소리잖아. 너무 오래돼서 저도 근데 이제 세 번째니까 안 아프시죠? 맞아요. 두 번째가 더 아팠어요. 근데 두 번째 그 기억 안 나실겠지만 살짝 비껴가지고 제 눈알에 막았거든요. 저 눈알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아, 근데 오늘은 그래도 예, 차라리 정타로 들어오는 게 낫지. 그래 정타. 약간 비껴맞았을 때 굉장히 데미지가 컸어요. 아, 근데 약간 사명감이 있어요. 베텐에 왔는데 제가 딱밤을 안 하고 가면은 약간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불러주니까 저거 불러주시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제가 요즘 등 운동 유명하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아유. 아 이게 그 사살당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군요. 아닙니다. 그 저는 허락을 맡았으니까 오늘은 사전 행사 오늘 참참참 했으니까 오케이 저거는 와 이 공포감이 다시 돌아온다. 이게 당겨질 때 맞아본 적 있으시죠? 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니, 멤버들은 솔직히 한두 번씩 맞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세 명 말고는 저도 웬만하면 안 때려요. 저희는 진짜 맞으면 응급실 가야 돼요. 어, 아니 1년에 한 번씩은 멤버들 그 네. 생일빵이라도 있었어야 되잖아. 아 근데 멤버들은 제가 적당히 조절해서 때려요. 이게 뭐 시간 끝나고 그죠? 어, 어떻게 오케이. 될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 당겨질 때 그 에일리언 보셨어요? 아 봤죠. 에일리언 얼굴에 대게가 확 겹치는 그 느낌 있죠? 이 대게가 올 때의 느낌이에요. 저 손 작은데? 그리고 이게 당길 때 그 활시위 당기는 빡 소리가 나요. 아 근데 저도 안 때린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마이크 아 소리 소리 할 건 또 다 진짜 죄송해요. 아! 와! 진짜 죄송해요. 어. 와! 너무 오랜만에 때려가지고 이게 괜찮으십니까?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 여기 뒤가 뚫리는 느낌이야. 와 이게 제대로 맞았다. 와 진짜 총 맞은 것 같다. 오 괜찮으세요? 와. 괜찮으시죠? 괜찮으신가요? 와 괜찮아요. 아니, 와 관통샷이라고. 와 이거 진짜 그 오. 아 이게 소리가 좀 들어갔나요?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그럼 이제 아이고 네. 저기 계속 줄 서야죠? 시간요 그래요. 아니 시간상 뭐가요? 피디님이 시간상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배텐 PD 그걸 해야지. 맞아요. 아니, 올해 메인 작가 갑시다. 어? 아 이거 진짜로? 아니야 PD야. 아니 근데 이거 맞는데 약간 그 네. 살짝 그 윗니 아랫니가 살짝 벌어져 있었는데 이게 꽝 네. 하는 느낌이 들었어.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이게 저도 마음이 진짜 안 좋은데 근데 네 선수 출신이거든요. 수구, 네? 수구 선수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맞아도 돼요. 아 근데 PD가 영광이 맞아요 PD님. 아니에요. 네, 젊으니까 한번 맞고 시작하자. 아 젊 어, 젊으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91 아 92년생 아 젊으시네요. 젊으시네요. 어떡해 진짜 죄송해요 PD님. 피니님 아, 저 마음에 좀 그랬나? 안경까지 벗고 왜 맞아야 돼? 야, 난 왜 맞아야 돼? 안경까지 벗고 이야. 그럼 안경 벗어야지. 자,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이게 일로 맞나요? 아 멋있다. 그래. 아 여기 앉으시겠어요? 와 이제 나이 먹으니까 못 맞겠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 방현 PD가 반갑습니다. 대텐 4대 PD로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짬준 PD의 뒤를 근데 그렇게 아프지 않아. 아 그렇죠. 네. 아프지 않다니 무슨 말. 각오를 한 것 같아. 이게 처형당하는 느낌이 있거든. 총살도 괜찮으시죠? 마이크를? 마이크를 좀 더 아 이거 어차피 한 번에 끝내야 되니까 한 번에 끝내야 되니까 예예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PD님. 아우 와, 아니 운동을 얼마나 한 거야? 와, 아 근데 진짜 아파요. 아니 진짜 죄송해요. 와, 이거 진짜. 아 죄송해요.
운동 그만해요. 네? 유빈 씨 운동 그만해. 와, 아니 이제 아, 진짜 다음엔 진짜 뚫릴 것 같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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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좀 빨리 하고. 메인 작가 되게 비굴한 표정으로 눈치 보는 거 있지. 아, 배고파요,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도 빨개졌어요. 네. 어, 재밌다. 아, 재밌네요. 죄송해요. 와, 운동 그만해요, 진짜. 나 이거. 아, 어, 언니 거 미안. 자, 다음 검색어 네. 청결퀸. 네. 유빈 씨의 키워드입니다. 현정 언니, 미미 언니 깨끗해요. 어,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멤버들은 이제 유아 아린이 좀 더러웠다. 아니, 더러운 거보다 더러운 거보다 조금 많이 밀었다. 천송이랑 모르미는 굉장히 좀 지저분했군요. 청소도 몰랐다. 그랬다. PD 왜 웃었죠 방금?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방금 그렇게 빵 터질 부분 아니었는데 갑자기 혼자서 흐하하 하고 웃었어요. 어떡해. 전두엽 쪽에 약간 손상이 있는 것 같아요. 모름이랑 천송이는 좀 지저분했다 하는데 갑자기 으하하고 웃어가지고 실성한 거 아닌가 부작용이 아이고,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예. 자 지금 근데 창에 쓰는 것도 오타가 좀 심해요. 광고 듣고 와 와서 두 분과 인사. 어머.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왜 이거 왜 노려봐? 응? 왜 노려봐? 이거 뭐 사왔는데. 뭘 또 선물하고 그래? 언니 거예요. 바로. 언니. 나 내 거라고? 왜 내 거야? 생일 선물. 아 생일 선물이라고? 아니 저 맨날 생일이... 한 발 언제 생일이야? 생일이 언제 생일이야? 생일이 원래 한 달. 뭐지? 한 달이니까. 아, 지영이 약간 한 두세 달 뒤에 주는 거. 약간 늦게 늦게. 고민하다 지금. 와, 나 레고 선물 많이 받아. 아니 레고 좋아하시죠? 레고 좋아하죠. 그러니까 피드 보고 귀엽죠? 라디오. 라디오에서 우리 라디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유, 왜 카메라 꺼졌어? 기다렸어. 아니 아직. 아, 뭐 어때요? 두 분은 나가고 있어요? 어때요? 오 마이 갓.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저희 끄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배튼 긴급 회식이 있었습니다. 긴급 회식. 안주를 네. 참 잘 드시더라고요. 예. 어떤 안주가 제일 맛있던가요? 아, 그 곱창집에서 회식했잖아요. 네네. 제가 곱창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곱창이 원래 늘 비싸니까 많이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인데 그날 저희 몇 인분 먹었죠? 배디님? 30인분. 그쵸? 예. 한 9명이 30인분이었나요? 8명이었나? 8명이요? 뭐, 좀 많이 먹긴 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집에 가서 뭐 항상 최대한 많이 차려놓고 그쵸? 남길 때까지 먹는데 그날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주문이 잘못 들어가지 곱창 한 판이 더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먹었다. 진짜 너무 예. 배 터지게 먹었어요. 곱창을 질리도록 먹은 건 살면서 처음입니다. 그래요. 그거에다가 뭐 저기 염통 먹었죠. 뭐 라면 먹었죠. 그러니까요. 뭐 거기 같이 나온 그 낙곱새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매운 낙지에다가 한 것도 있고 뭐 나왔더라. 아주 정말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그 곱돌이탕은 저희가 시켜 먹지 못했고. 근데 그것까지 먹었으면 네. 다들 진짜. 그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 빼고는 올킬을 했다. 예. 괜찮았죠? 근데 정용국 씨 보고 상당히 좀 놀란 눈빛이던데. 제가. 예. 어떻게 저렇게 상스러운 사람이 있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곱상좌인데. 아, 그러니까요. 진정한 곱창 상스러움은 그쪽이에요. 아 정말. 예. 그 테이블이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끝과 끝이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예. 용국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진짜 귀에 콕콕 박히는 거예요. 어나더 레벨의 상스러움이었죠. 어나더 레벨 진짜. 예. 다르구나 느꼈습니다. 그렇죠. 욕쟁이 곱창집이었고. 욕 안 하면 못 들어간 집이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형. 고만 얘기해. 형 조용히 해. 그러니까. 너무 상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 주네. 자중해. 약간. 유희관 김지영이 그 순박한 눈으로 놀란 눈. 그러니까요. 토끼는. 약간 예. 아 형님 모드로. 아 네네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곱창집 1차만 안주를 실컷 드시고 갑자기 집에서 촬영할 게 있다면서 도망갔어요. 예, 이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저희가 피하는 행동이긴 한데 아. 먹튀라 그러죠? 그렇죠. 예, 김지영 먹튀했어요. 어쩌다 보니 1차 30인분 먹튀를 해버렸는데 아, 근데 이게 그 제 유튜브 촬영이 아니고 제 땡튜브 촬영이 아니고요. 그
리뷰네컷 이번에 새로 프로그램 들어갔잖아요. MC 되신 거? 네네. 셀프캠을 찍어야 되는 게 있는데 다시 촬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날 넘겨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처음 하는 거니까 보내드렸는데 그쪽 제작진에서 한번 이 부분만 다시 좀 촬영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그 데드라인이었구나. 약간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희관 씨가 과감한 제안으로 근처가 또 사시는 데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우리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왁자지껄하게 공짜로 출연해서 찍어주자라고 했는데 단칼에 거절했어요. 아, 그 제 유튜브면 너무 좋죠. 나와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네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리뷰네 컷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집에서 혼자 뭔가 방구석 리뷰하는 느낌이어야 되니까. 네, 맞아요. 제품 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느낌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다 같이 출연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나와주세요. 그래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가장 기억에 남는 회식 모먼트 혹시 또 있습니까? 아, 저는 용궁님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집에 가면서 멍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이야. 그렇죠. 진짜 매콤하시다. 맞아요. 예. 웬만한 갔어요. 매운맛은 사실 매운맛도 아니에요. 정연국 진짜요? 씨와 함께 보면 사석에서 정연국을 봤다.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뭐가 이상한 거 같아, 언니? 같이 여러분 뭐가 같이 이상하지? 사람이 이상하다고요? 아니. 왜 이상한 거지? 뭔가 이상해. 열받아. 다시 해봐. 뭔가 킹받죠? 뭔가 열받아. 춤을 전혀 모르는 내가 봐도 뭔가 열받음이 있네. 약간 옛날 팬파인애플 애플팬 약간 그 느낌이라고. 춤이 옹졸하다고요? 표정이 킹받아요. 기세로 해라. 이크. 이게 삼진송이잖아, 그렇지? 네, 삼진자. 아니, 기아가 삼진, 기아가 아웃송인가? 아, 삼진인가? 그거예요. 표정이 권오중이라고요? 권오중이 유재석 쳐다보는 그 표정이네. 너무 그거네. 표정이 열받네. 제 진지하면 얼굴이 표정이 엄마 표정이야. 그러니까 진지하면 엄마가 애기한테 시범 보이는 표정이야. 그러네. 표정이 아저씨 같았네 내가. 그렇구나. 안 즐거운 게 티가 나는 거야. 좋아. 원본 좀 보자. 아니 원본 봐도 나는 왜 안 되지? 숙련된 조개 없어? 틀어주세요. 네가 좀 해봐. 다 안 돼요. 뭐가 안 돼? 누가 숙련됐어? 누가? 숙련된 조개 없으면 나와서 알려줘봐. 언니. 그래야 릴스를 하지. 뼈 해봐요. 뼈 해봐요. 얘도 저랬지. 아까 파현이는 안 돼 안 돼. 파현이는 안 돼. 저는 아까 해봤는데 안 돼요. 그쵸. 저만 안 되는 거 아니죠? 뼈끼 한번 보자. 뼈끼 한번 보자. 해봐요 PD님 해주세요. 아, 근데 저는 좀 못하게 노래들. 어 뭐야? 노래야. 나를 노린 거예요 지금. 너무 유관. 이게 뭐야? 야 너 아까 머리 맞으면 안 될 것 같아. 리타이어해. 아니. 일로 나와서 해봐. 진짜 한 번만 보여주세요 피디님. 제발 한 번만 일로 와서 해주세요. 이거 왜 안 되시나요? 안 되죠. 어렵다니까요. 아 은근 어려워 이거. 아니. 어떻게 다시 소리랑 같이 해봐. 아니 이 소리랑 잠깐만 꺼주실 수 잠깐만 어떻게 하시는 거야? 너무 힘들어. 뭐 어려울 게 없지 않니? 어려울 게 없지 않니? 해봐. 어? 아니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거야? 뭐 이상하지 이거 아니야? 아니 다들 아니, 이상해요. 그래? 봐봐. 아니 내가 두 번 했나?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같이. 아니, 하나, 둘, 이거 여기. 그지? 이게 뭐가 없다는 거야? 다시. 아니 무릎을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다들 이게 막 뭔가 더 움직이시던데? 네. 아니 소리 풀어야 되나? 다 같이 지금 하고 있어. 여러분 저희만 보이잖아요 지금 다 같이. 어 진짜 다 오래 기다려. 여러분 저희만 보이잖아요 지금 다 같이.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 성주 오빠 너무 잘해. 아, 맞나? 5인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 아 창현이가 최악체네. 이제 아직도 안 돼. 여기서 메인인 성주 오빠라는 게 너무 진짜 웃긴다. 같이 해요. 귀엽잖아.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오 잘한 거 언니. 잘하면 무대 앞으로. 근데 몸이 안. 호이. 어? 형이 바꿨어요 통을 저희가. 그 전통이 너무 대타가지고. 그 전통은 그게 전 거가 잠시만 요거거든요. 카메라라도 좀 보시고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그럼 위에 갉아먹을 아니 아니요 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손 손바닥 살짝 닿는 걸로 이렇게 다른 거 이게 한 5년 썼으니까 야 진짜 아니 이게 자연 보호를 여기서 이렇게 심하게 하네. 자연이 좋아해. 자 저도 또 그리고 이제 그 박민성병이 이제 아, 부친께서 장군님이신데 음음. 예 근데 거기 장군차 운전병이야 나오지 않는가 하는 질문 좀 있고 진짜 예. 또 시작이네. 예, 제가 장군차 운전병 출신. 장군차 운전병 출신이. 어 진짜요? 네. 그러면 3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출연 의사가. 아 제가 까메오, 늙은 장군 운전병. 장군은 나온 거 아니에요? 운전병은 말뚝박한 거예요? 부사관. 저희 분장팀 원산력 나이기 때문에. 나이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김장군. 그럼 요즘 CG가 돼요. 예. 요즘 나이는 메가더예요. 어. 메가더. 아 이거 장육 작전 하셔도 돼요 지금. 이거 운전하는 거예요? 메가더로 등장해도 되실 분인데. 뭐 서울에 봄. 예. 동안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예. 저는 좀 그러게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장군님 항상 그 운전병이 같이 다니셔야 돼요. 그렇죠. 직접 그렇죠. 운전을 하시는 참군인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디테일하게 잘 보셨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좋아하는 거야. 진짜 진짜 중에 진짜인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이자 예. 선배님이자 또 성대모사를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는 게 또 김윤석 선배님. 오, 근데 이미 들려. 이미 약간 있어. 저음은 있는데 사실 쉽지 네. 않거든요. 김윤석 그래서 김윤석 선배님을 많이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런 걸 좀 더 잘 따라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팁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팁까지? 네. 와 이게 네. 매뉴얼북까지. 그리고 뭐 네. 어떤 역 하실 때 목소리를? 뭐 타짜를 많이 했었는데. 타짜? 네. 아귀? 도자까봐 민사팽이다? 랩해하고 저바다 뼈를 몇에서 뺐지? 내가 삐까리 한마디도 빼자 이 새끼야. 잠깐만! 코가 너무 막힌 거 아니겠지? 아, 그쵸. 그 틈이에요. 그 틈이에요. 아니, 민호씨! 아니, 비염 걸린 아기인데. 걸 정도로 가야 돼요. 이 짝배기냐? 네, 맞아요. 그 거의 손을 안 쉬잖아, 이거. 네. 예. 추격자 같은 경우는? 추격자. 야, 사팔팔로. 너지. 엄마 내려. 이제 이런. 약간 이번에 먹는다, 살짝. 네, 살짝 네. 먹는 게 있네. 네,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예. 하이일 때도 있으세요. 하이? 어떤? 뭐, 아까는 되게. 도자까만 했지만 네. 좀 약간 기분이 좋으실거나 좀 상대방을 약올리시고 싶으실 때는 저녁은 먹고 와서 어제 뭐 자실지 모르더디 약간 이렇게 아 잘한다 아 근데 잘한다 네. 와 근데 기가 막히네 그동안 들어오지 못했던 김윤석 씨 뭐 상대모사는 네. 아 근데 진짜 비슷한데 근데 충독증 아니 확실히 제가 어떻게 김윤석 선배님을 하게 됐냐면 어렸을 때 시실리 킬로미터라는 영화 있어요. 아, 진짜 재밌잖아요. 진짜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걸 네. 너무 좋아하는데 네네네. 많이 보거든요. 많이 봤는데 되게 뭔가 말투가 특이한 배우님이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되게 특이하다. 계속 본 거예요. 그 김윤석 선배님을. 근데 네. 코가 되게 막힌 느낌? 약간? 아, 되게 저음이신데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코감기 걸렸을 때 한번 해본 거예요. 감기 때 테스트 해봤다. 네, 그래서 김윤석 선배님 만약에 연습하시는 분들은 좀 우리 코 감기 걸렸을 때 코가 이렇게 막히면 약간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김윤석 선배님. 근데 시실리에도 네. 그 저 김윤석 형님이 나오세요? 아 그럼요. 와 나 기억이 잘 안 나. 그 권우중 선배님이 경기에 딱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거를 만드신 분이 이제 김윤석 선배님인 거죠. 경찰 왔다고. 빨리 나와 밥 먹으라고. 아, 그 저기 마을 사람. 아. 그 마을 사람 그래서 막 사부로 머리 치고 되게 엄청 중요한 역할을 나오셨어요. 아, 저 너무 옛날에 봐서 김윤석 배우가 여기저기 많이 계세요. 저는 막 그 벽에 매달려 있던 거 뭐 이렇게 그런 거 정도 아, 그런 게 아니라 강렬한 임팩트 받게 다시 한번 봐 보세요. 사실은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 명작이죠, 명작. 명작이에요, 명작. 네. 코를 막으면 아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 보세요. 너들 니들 핫바지 뭐야? 왜 코평선을 왜 넓히시는 거예요, 근데? 코를 막 약간 이게 저팔계 느낌이 나요. 왜 그러죠? 핫바지 뭐야? 발음은 해야죠, 발음은. 알죠, 알죠? 이게 뭐예요? 발더스 3는 너무 예전에 끝냈죠. 발더스 3는 진짜 볼 거 다 보고 여러분 발더스는 2회차 하기가 쉽지 않은 게임이거든요. 너무 볼륨이 커가지고. 근데 그거 한 2.5회차 한 것 같아요. 2.5회차 했고 거의 모든 멤버들 얘기 다 들었고 지금 저는 저거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거 아시나요? 중년 게이머 김실장 채널 아시나요? 그 김필장 채널에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조만간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요즘 미친듯이 하고 있습니다. 김필장님이랑 그 PD님이 서버를 뭐 이런저런 모드 이런저런 각종 여러가지 있잖아요. 왜 각종 모드들 그거를 해서 마인크래프트 다양한 방식으로 막 테스트 해보시는데 제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죠. 전 본업이 게이머죠. 마크는 이제 안 되는 게 없더라. 거기 안에서 그냥 RPG 버전으로도 해보고 진짜 무시무시한 게임이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됐죠. 마크를 계속 제가 약간 미뤄놓고 있다가 네. 마크 원래 하시던 분들은 이제서야 하냐 막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쳤어 게임이. 미친 게임이야.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뭐 이번 시즌은 뭐 전쟁 RPG로 갑니다. 그럼 갑자기 내가 하던 마크가 다른 게임이 돼요. 감사합니다. 플스 이제 검은 신화 50 여러분들 많이 하셨어요? 검은 신화 50? 검은 신화 50을 제가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마크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라서 조만간 한번 해야죠. 50. 평이 좀 갈리긴 갈립니다. 뭐가? 기존 소울라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소통 방송 아니 혼자 나한테 게임을 물으시길래 아니 혼자 있는데 계속 얘기를 내가 언제 나 빼고 다 나갔길래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지 이분들하고. 구도가 좀 이상한데? 그러게.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금 고세요.